자, 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 중단원명은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입니다. 이 부분이 세계사 교과서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내용이 많은, 분량이 많은 중단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도 많고 기출 문제도 많습니다. 보통은 여기가 한 1.5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뤄지는 뭐 예를 들면 르네상스라든가 혹은 종교개혁, 신앙루개척, 절대왕정 이런 것들이랑 묶어서 여러 개가 나옵니다. 2개에서 3개까지도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기출경영 분석과 관련해서 보통 한 페이지에 끝이 나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 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고요. 문제도 무려 24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1학기에 시험에서 다루는 프랑크 왕국, 그리고 기타, 그리고 뒤에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두 번째 영상으로 쪼개서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로비스,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다. 자, 클로비스 이미 프랑크 왕국이다 라고 바로 파악이 될 거고요. 클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왕조의 클로비스가 마침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자, 그래서 쭉쭉쭉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오래 존속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클로비스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문화적 마찰을 줄여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선 일단 프랑크 왕국 중에서 가 왕조의 클로비스라고 지금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우리가 메로베우스 왕조, 그리고 카롤루스 왕조 두 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건국한 클로비스면 당연히 메로베우스 왕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메로베우스 왕조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돼요. 1번. 12표법을 제정하였다. 이거 로마 공화 정식이죠? 로마 공화 정식이. 자, 상수시 궁전. 이건 아직 안 다뤘는데 뒤에 나올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국왕입니다. 요거까지 보셔야 되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건 이슬람 제국이었죠. 이슬람 제국인데 그 중에서도 정통 칼리프 시대였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4번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를 실시하였다. 오스만 제국. 5번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투르 푸아티의 전투, 요거 이끌었던 게 카롤루스 마르텔이었고요.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습니다. 실권을 가진 궁제. 자, 그래서 당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이제 피레네를 넘어서 유럽 본토로 들어오려고 했었죠. 당시 우마이야 왕조가 지금 거세게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아낸 것이 투르푸아티의 전투였습니다. 오른쪽. 자, 2024 수능입니다. 가장 최근 문제였고요.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의 테오도리쿠스 4세가 사망할 당시 실권자였던 궁제는 새 왕을 옹립하지 않고 자신이 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궁제직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피피는 왕자를 비워두는데 부담을 느껴서 선왕의 먼 친척을 킬데리쿠스 3세로 추대하였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신의 재가 허락을 받아야 왕조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왕위에 오를 수는 없었다. 이에 신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위를 빌리고자 교황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결국 왕위에 올랐다. 자, 피핀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교황의 권위를 빌려서 결국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피핀은 사실상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한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면 그의 아들 피핀이었고 가왕조
의 궁제는 피핀의 아빠죠. 그래서 이 궁제, 가 왕조는 메로베우스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 궁제는 아빠 카롤루스 마르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밑에 쭉 내려가서 괜히 혼동하면 안 된다. 가는 메로베우스 왕조다. 1번, 보름스야백이 맺어졌다. 자, 보름스야백 요게 1122년에 체결된 서임권 문제 종결입니다. 서임권 문제 종결. 자,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교황이 임명할 것인가? 세속 권력인 국왕이나 황제가 임명할 것인가를 두고 사실은 대립했다고. 그러다가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카노사성에 있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만나러 가서 눈밭에서 3일간 떨었다라고 돼 있지. 자, 이 서임권을 둘러싼 논쟁이 종결된 것이 보름스야백입니다. 교황이 서임권을 갖고 국왕이 여기 참여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베르뎅 조약이 체결되었다. 843년에 프랑크 왕국을 3개로 분열하는, 나누는, 분할하는 조약이었죠. 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눴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지 카롤루스 왕조입니다. 3번,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났다. 1077년. 나중에 얘기했죠, 나중. 프랑스에는 카페 왕조가 들어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독일적인 신성 로마 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투르푸아티에 전투가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메로베우스 왕조 시기. 아까 정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출의 중요성. 자, 5번. 클린니스톤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보통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렇게 봅니다. 10세기에 주로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보면 클린니스톤에서 나름의 성직자로서 생활했던 인물 중에 교황으로 나름 이제 위치를 업하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강력한 교황, 카노사의 굴욕으로 유명한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주장했던 우르바누스 2세 같은 교황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밑줄 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의 아버지가 있는 문장을 잘 봅시다. 이후 수십여 년이 지난 교황 레오 3세의 제위 시기에도 그 왕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그의 아버지를 이을 만한 탁월한 지도자로 칭송받았다. 자, 쭉 읽어보시죠. 다시 봅시다. 진정한 크리스트교로 칭송받는 왕이 플라두스를 파견하였다. 플라드스는 라벤나에서 롬바르드족 대표들을 만나 펜타폴리스, 에밀리아 등 여러 곳을 돌며 충성서약을 받아냈다. 그런 후 왕의 뜻에 따라 라벤나 등지를 교황에게 넘겨주었다. 자, 라벤나 등지를 교황에게 넘겨준 인물, 그왕 누구예요? 이거 바로 피핀이죠. 피핀. 프랑크 왕국의 피핀입니다. 이는 선대 교황이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승인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이에 교황은 왕에게 로마인들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수여하며 감사를 표했고, 이후 수십여 년이 지난 교황 레오 3세의 제위 시기에도 그왕 피핀은 여전히 그의 아빠를 이을 만한 탁월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았대. 그러면 피핀의 아버지니까 그의 아버지 카롤루스 마르텔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카롤루스 마르텔. 자, 1번.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다. 자, 노르망디 공작으로 임명돼서 땅을 부여받아서 노르망디 공국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노르만족의 이동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9세기 이후입니다. 2번. 보름스야백을 체결하였다. 이걸 체결했던 세속 권력 황제는 하인리 5세입니다.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요거 프랑크 왕국은 맞는데 카롤 루스 대제고요.
4번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던 건 프랑크 왕국을 건국한 클로비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트루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 지금 계속 답이 트루 푸아티에, 트루 푸아티에, 트루 푸아티에입니다. 선생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세계와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티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트루 푸아티 전투였죠. 혹은 이슬람 세계와 동아시아 세계의 충돌, 탈라스 전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쪽 밑줄친 기억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왕실의 내분으로 왕권이 약화되자 실질적인 권력이 궁제에게 넘어갔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제가 된 그는 실권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왕위에 올랐다.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제가 된 그는 왕위에 올랐다. 그럼 이 그는 누구예요? 피핀이죠. 피핀. 그럼 피핀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을 찾으면 되잖아요. 자, 1번. 교황이 피핀을 지지하였다. 맞죠? 맞지. 왜? 자, 실권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교황은 주변에 이 게르만족의 일파, 예를 들면 롬바르드족, 부르군드족 이런 세력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교황, 신의 허가를 받고 싶었던 피핀과 세속 권력으로부터, 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고 싶었던 교황의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교황은 피핀을 인정하고, 국왕으로서 인정하고, 대신 피핀은 교황 주변의 이민족들을 정리해주고 라벤나 지역을 빼앗아서 교황에게 헌납하죠. 요것이 교황령의 시초가 된다고. 교황령. 자, 2번 보시죠. 베르뎅 조약으로 왕국이 분열되었다. 베르뎅 조약 그 이후에 사실은 메르센 조약까지 해서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집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정복지에 교회를 세웠다. 피핀의 아들이죠. 피핀의 아들. 대략 그래서 9세기에 정복,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크리스티교 전파도 확실히 됩니다. 또 문예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탈리아 일부 지역이 교황령으로 기증되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이죠. 요게 순서를 보면 피핀이 지지를 받고 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증을 한 겁니다. 요건 결과입니다. 선생님 좀 혼동되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서. 요건 결과야, 결과. 5번 클로비스가 아테나시우스 바 크리스토교로 개종하였다. 메로베우스 왕조 성립이죠. 메로베우스 왕조 성립. 자, 그 다음 97페이지로 넘어가면 2021 신용 10번 문항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일족이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아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요거 잡아봐. 원래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있었는데 쫓겨난 일족이래. 원래는 이게 우마이야 왕조였겠죠. 그런데 이 일족이 축출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마이야 왕조에서 아바스 왕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때 도망 나온 일족이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는 후 우마이야입니다. 후 우마이야. 자, 이에 위협을 느낀 도시들은 피레네 산맥 넘어 파더부르네 왕궁으로 사신들을 급파하였다. 이들은 왕국의 통치자 가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다. 당신의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퇴하셨습니다. 부친의 공덕을 이은 왕국의 유일무이한 왕이시여,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저 위협적인 군대를 격파한다면 신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당신의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퇴했대. 그러면 이 부친은 피핀이죠. 그럼 이 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바로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죠. 당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에게 이들을
같이 막아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베르뎅 조약을 체결했다. 843년.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죠. 죽고 나서 분열했다. 사후입니다. 사후.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한 건 클로비스고요.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린 게 피핀이죠.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던 피핀.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한 건 카를로스 마르텔이고요. 5번. 공정학교를 세워서 고전 연구를 후원하였다. 이것이 9세기 카를로스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되었다. 혹은 수도 아헨의 대성당을 건립하였다. 이런 것도 자료에 언급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 아헨. 자, 오른쪽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농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보면 직영지가 있고 인두세를 또 납부해야 되고 도로보수공사에 농민들이 징발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농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 직영지는 영주가 가지고 있는 직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지탈환 기원 미사가 열린대. 미사는 일종의 예배고요. 성지탈환이라고 하는 건 십자군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강제로 징발돼서 도로보수공사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 여기 있는 농민은 기본적으로 농노이구나라는 걸 전제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농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요. 군사적 봉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기사계층에게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농민들은 다만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고 인두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비용을 영주에게 납부해야 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토지에 결박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산포제로 구분된 농지에 경작했고요. 영주의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봉건제 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문제를 물은 것이 이게 유일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벌써 10년 된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가 잉글랜드를 정복했던 루트가 나와 있고요. 주요 전투 헤이스팅스 전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지를 보면 노르망디 공작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노르만이 점령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 넓은 지역이 사실은 프랑스 왕국인데,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을 차지한 공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봉건 제후야. 그런데 이 노르망디 공작 누군가가 지금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영국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헤이스팅스 전투였고요. 이런 정복 활동을 벌여서 영국을 정복한 것이 노르망디 공, 혹은 공작, 그냥 공 이렇게도 부릅니다.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자, 그래서 영국을 정복했고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자, 프랑스에서 카페 왕조를 개창한 것. 그러니까 지금 프랑크 왕국, 카롤루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롭게 카페 왕조를 개창한 인물이 위그 카페라는 인물이에요. 987년에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개창합니다. 이것은 14세기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대헌장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영국의 존 왕이고요. 대략 1215년에 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를 승인했습니다.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격퇴한 것은 카롤루스 마르텔이죠. 그리고 4번.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둠즈데이북을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정복한 이 노르망디 공 윌리엄은
기존의 대륙의 봉건제를 이식하면서도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두 가지가 일단 이 지역에 기사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받습니다. 솔즈베리의 서약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토지대장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하는데 그것을 둠즈데이북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노르망디공 윌리엄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자르족 오늘날의 헝가리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자르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의 시발점이 되는 오토일세라는 인물입니다. 오토일세. 자, 오른쪽. 장녀순응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칙령을 반포한 제국. 자, 위의 사진에서 왼쪽 교회 내부에는 성화가 묘사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 교회 내부에는 십자가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황제 레오 3세가 신을 형상화하는 행위를 신성 모독으로 규정하는 칙령을 반포하였기 때문인데, 왼쪽은 칙령 반포 이전에, 오른쪽은 칙령 반포 이후에 건립된 것이다. 요 칙령을 반포한 국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 황제 레오 3세가 신을 형상화하는 지금 성상, 이것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상을 파괴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요런 칙령을 반포한 것이 비잔티움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 자,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예니체리. 오랜만이죠? 오스만 제국이고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티무르입니다. 티무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세인트 피터의 성,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제국이고요.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황제 때 만들어집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군 관구제와 준전병제를 실시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다. 보시면 되고요. 5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스파르타가 되겠죠. 스파르타. 자, 요 마지막 한 문제하고 끊겠습니다. 자, 2018 6모 12번 문항.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의 영광로 가 제국이 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 제국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았고, 로마 제국의 법통을 계승하며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를 융합하였습니다. 특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세운 성 소피아 성당은 다양한 문화 요소를 합친 새로운 양식의 결정체입니다. 이번 특별전에서 제국의 위대한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국은, 자,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죠? 비잔티움 제국. 근데 이 문제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았고, 로마 제국의 법통을 계승했습니다. 당연히 동로마니까요.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성 소피아 성당.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비잔티움 양식,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활용되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둠즈데이북을 작성한 것은 영국의 노르만 왕조였죠. 노르만 왕조. 노르망디공 윌리엄이었습니다. 2번.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것은 알렉산드로스고요. 황제 교황주의를 추구하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황제가 사실상 교회의 대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요. 이스파한을 수도로 정한 것은 우리 3단원에서 살았던 사파비. 그리고 우즈베크인에게 멸망당한 것은 티무르 제국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크리스티교와 관련된 그리고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그리고 그 이후 유럽의 역사 발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